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DCP-580 브러쉬리스 무선 대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원부터 보시겠습니다. 전압은 18V, 무브와 회전수는 15,000rpm, 작업 폭은 82mm, 최대 절삭 깊이는 2mm. 이 최대 절삭 깊이는 한 번에 절삭할 수 있는 깊이입니다. 중량은 2.5kg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으로는 유선에 가까운 rpm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유선 제품이 17,000rpm 정도 되는데 이 제품은 15,000rpm이니까 비슷합니다. 그리고 더 깊어진 최대 절삭 깊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기 제품이 1.5mm인데 이 제품은 2mm입니다. 여기 조정하는 다이얼이 2mm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깊이 조정 게이지가 한 번에 0.1mm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은 이 본체 그리고 먼지 주머니, 그리고 가이드, 그리고 25T 별렌치가 들어있습니다. 25T 별렌치는 이렇게 제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교체할 때 사용합니다. 제품을 보시면 여기 안전 레버가 달려 있고요. 안전 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트리거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작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둥근 손잡이는 깊이를 조절하는 손잡이입니다. 0.1mm 단위로 절삭 깊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그란 검정색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요거는 돌려서 열게 되면 이 교체용 날을 여기에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두 개가 한 세트고요. 제품에 날이 장착되어 있고 여분의 날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날을 이 구멍에다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홀에는 가이드를 끼울 수 있고요. 대패로 반턱을 내거나 할 때 여기다 가이드를 끼울 수 있습니다. 가이드를 끼우고 이 앞에 레버로 돌려서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45도로 면치기를 할 수 있는 모서리 면치기를 할 수 있는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이건 다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검정 플라스틱은 대패질을 하고 나서 이 날이 손상되지 말라고 놓을 때 바닥에 날이 닿지 않게 이렇게 바닥에서 띄워줄 수 있는, 이렇게 놓으면은 날이 바닥에 닿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 날이 바닥에 닿지 않죠. 그런 기능을 하는 부품입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뭐 대부분 모든 브랜드의 제품이 그렇듯이 디자인은 뭐 그렇게 미려한 디자인은 아닙니다. 제가 이 디월트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무선 제품 중에서 브러쉬리스 제품은 디월트가 유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브러쉬리스라고 적혀있죠. 다른 브랜드의 대패는 어떠한가 봤더니 맡기다는 DKP-180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거는 브러쉬리스가 아니고 카본 브러쉬가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RPM은 14,000rpm이고 작업폭과 최대 절삭 깊이는 이 제품과 동일합니다. 보시는 국내 공식 사이트에 보니까 18V 제품이 검색이 안 되고요. 미국 사이트에는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오픈마켓에서도 18V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모델명은 GHO-18VLI고요. 최대 절삭 깊이는 1.6mm, RPM은 14,000rpm, 작업폭은 82mm로 동일합니다. 보쉬 국내 공식 사이트에 나오는 제품은 10.8V짜리가 하나 나옵니다. GHO-10.8V-20 프로페셔널. 그 제품은 14,500rpm이고요. 절삭 깊이는 2mm로 동일하고 10.8V 제품이기 때문에 이 작업폭이 56mm입니다. 미러키 제품은 국내 공식 사이트에서 무선 대패가 검색이 되지 않아서 국내 판매 제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유튜버 분께서 국내 리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그 리뷰를 찍으신 걸 보니까 출시된 지 며칠 안 된 것 같습니다. 모델명이 BP-0이라고 하고요. 미국 사이트에서 보니까 2623-20, 이것과 동일한 제품 같습니다. 제원은 동일한 18V 제품이고 RPM은 14,000, 최대 절삭 깊이가 64분의 5인치 나와 있는데 밀리미터로는 2mm입니다. 작업폭은 3과 4분의 1인치, 미리로 82mm, 이것과 동일하고요. 보통 브러쉬리스 모터를 채용하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제품에 브러쉬리스 자랑스럽게 표기를 해놓는데 미러키 제품은 브러쉬리스라는 표현이 없는 걸 보니까 브러쉬리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브러쉬리스 제품이 얼마 되지 않아서 출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대패날 교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포함된 별 렌치로 여기 보시면 볼트가 3개 있고요. 또 돌리면 여기에도 볼트가 3개가 있습니다. 이 볼트를 풀면 되는데 이 포함된 별 렌치로 풀기는 불편해서 저는 임팩트 드라이버를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볼트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은색 커버가 있고요. 여기 날을 눌러주는 쇠가 있고 여기에 날이 있습니다. 교체를 하실 때 이 날이 이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빼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날이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 날을 숫돌에 갈아서 쓰는 방식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날을 갈아서 쓰지 않고
이런 교체용 날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제품이 그렇습니다. 이 날은 양면이고요. 한쪽을 다 사용하면 버리는 게 아니고 뒤집어서 반대쪽 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플라스틱 게이지 같은 것이 있는데요. 게이지에 이 날을 올려줍니다. 이쪽 턱에 밀착돼서 올려주고 그 상태에서 이 날을 눌러주는 장치, 여기 보시면 홈이 있는데요. 이 날을 눌러주는 장치를 여기에 얹어서 이 부분을 밀착을 해야 됩니다. 이 플라스틱과 이 몸체가 밀착이 됐나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가 밀착이 되지 않았다면 이 나사를 풀러서 밀착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게 예전 날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약간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신제품이 나온다면은 이런 게 개선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게이지와 날에 있는 턱이 밀착이 된 걸 확인하였으면 여기다 끼워줍니다. 이게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끼워줄 때 몸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주의할 점은 이 날을 눌러주고 있는 이 부품보다 날이 양쪽으로 살짝 길기 때문에 본체에 날이 한쪽으로 튀어나와서 이 본체에 닿지 않게 맞춰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이 몸체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하셨다면 이 보호 커버를 올려주고요. 그 다음 볼트를 고정하면 됩니다. 한 번에 다 조이지 마시고요. 우리 자동차 타이어 교체할 때처럼 두 번에 나누어서 번갈아 가면서 고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착이 잘 되었는지 돌려서 몸체에 접촉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잘 되었다면 반대쪽 날도 같은 방법으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제품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년 전에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주로 방문을 시공할 때 문짝을 밀거나 아니면 많이 굽어있는 나무를 반듯하게 깎아낼 때 사용을 하는데요. 저는 오른손잡이인데요. 대패밥 배출구가 지금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작업을 하면 대패밥이 이쪽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왼손잡이분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대패밥이 작업자에게 오게 됩니다. 밀어키는 여기 가운데 조절하는 다이얼이 있고요. 양쪽에 배출구가 있어서 왼쪽으로 할지 오른쪽으로 할지 배출구를 선택할 수 있는 다이얼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디월트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 2년 전에 이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다이얼이 0점에 있으면 아무리 밀어도 절삭이 되지 않아야 정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제품은 0으로 놔도 절삭이 됩니다. 미세하게. 그래서 대패날이 뭐 잘못 끼워졌나 해서 다시 분해를 하고 제대로 끼워봐도 이 0점에서 대패질이 됩니다. 아마 이 0점을 조정하는 이 다이얼을 분해를 해서 이 높이를 좀 다시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게 이 제품이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엄청나게 정밀한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목재에 약간의 수분기 라도 있으면 여기 대패밥이 끼어서 배출되지 않고 이 안에 꽉 차서 이 안에 대패밥이 꽉 차고 나면 대패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진기를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은 완전히 건조된 나무만 사용하여야 대패가 원활히 되는 것 같습니다. 작동 영상은 저의 다른 영상들에 보시면 작동하는 영상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현재 유일하게 디월트에서만 브러시리스 제품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